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주요 기업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SK그룹, 롯데그룹과 포스코그룹, 그리고 한화그룹 등 국내 대기업 10곳이 참여하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오늘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총회엔 정의성 회장과 최태현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등 10개 기업 총수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최고 경영자 협의체로 정기 총회와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소 투자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3파 역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도 수소사회 구현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2 비즈니스 서밋과 동시에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수소 모빌리티 쇼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오늘부터 나흘간 진행되며 수소 모빌리티와 수소 충전 인프라, 수소 에너지 분야의 국내외 유명 기업 및 기관 150여 곳이 참가해 최첨단 기술력을 공개합니다.